22대 총선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에 임하는 후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선봉대는 검찰 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능정권 심판이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